여기 이거는 이제 구둘 계절을 하는데 우리는 사용 안 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계절이지. 그러니까 고래속 가장 위에가 계절이가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에. 그렇지. 제일 위에가 계절이가 있는 것이지. 계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절이가 위에 일자로 있을 수도 있고, 냉습이 보통 고래 속에 보면은 그 벽체 아래에 많이 냉기가 많이 차고 습해. 그러니까 아궁이를 제외한 한 3면 정도를 그 계절을 방 밑에 해주면은 수위가 다운되니까 나지 벽지도 삭지도 안 하고, 또 그거는 그 압력이 적고 습기가 적기 때문에 아궁이 하열이 방 측면이나 윗목으로 잘 가게 되지. 그래서 계절이를 뒷글자로 봐줘도 되고 그런 것이지. 보통 큰 방이나 작은 방이나 다 그렇게 파야 됩니다. 큰 방은 자고 고래를 높이면 안 되니까, 낮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 냉습의 그 양은 적어지는 대신 빨리 안 빠지니까 이제 중앙에다가 늑낙구라고 그 보뚜랑을 파게 돼 있어. 그러면은 밑으로 깔아 중앙으로 깔아놓은 보뚜랑으로 냉습이 빨리 빠진다면 고속도로 같이 빨리 빠지고. 그 고래 큰 방에는 고래 높이가 한 20cm 정도밖에 안 하거든. 20cm나 한 15cm. 너무 그 고래 높이가 높으면은 냉습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궁이 힘으로서 밀 수가 없어, 큰 방은. 그때는 이제 보또랑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중앙에도 파주는 것이지. 계자리를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부를 때 보면은 고래 바닥보다는 요 구두장 고래 바닥이 요 정도, 여기 고래 바닥이요. 고래 바닥 알로 이렇게 알로 파는 것이지. 이게 이제 줄여뜨기고 내가 축제해 봤는데 그 이렇게 계절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도 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불을 이렇게 이건 불표준이지. 불이 이렇게 올라가면 운목에만 파는 것이지 계절이 위치가. 지금 저기 작은 방 같은 경우에 이쪽이 아궁이고 이쪽이 연도잖아요, 그죠? 연도인데 그 저기서는 이쯤에서 어디 갔어요? 계자리로? 너무 이쪽에는 안 오고 이쪽에는 이제 뭐 불이 들어가니까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주류뚝을 이렇게 막아놨지 많지. 아, 줄이뚝이 아니고 저 계자리요. 그리고 계자리는 여기까지 봤지. 여기 이렇게 판 거지. 이렇게 판 거지 계자리. 계자리는 여기서 끝에 그렇지. 오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팔 필요가 없잖아. 아궁이 옆에니까 그거는 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자리를 팔 필요가 없지. 건조하니까. 여기서라면은 아궁이 쪽이나 건조한 데는 뭐팔 것이 없고, 여기까지 계자리를 왜 파는가를 알아야 돼. 계자리를. 계자리는 고래 속에 무거운 냉습이 꽉 막고 있으면 아궁이 불이 밀지를 못해. 그러면 아랫목만 탄단 말이야. 그럼 계자리를 팜으로써 냉기 습기가 가라앉고 공간이, 빈 공간이 되면 아궁이 하열이 훨씬 압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10분만 떼면 또 계자리에 그 냉습이 가득 차버려. 그러니까 압력이 차니까 어제 불뗄때 밀리면서 그 연기가 불을 꺼지버린단 말이야, 아궁이에. 근데 우리는 또그 계자리 바닥에다가 자침관이라고 그 바이패스관을 묻어 놓으면은, 불을 뗄 때나 안뗄 때나 항시 빠지기 때문에 고래 속이 압력이 적고 건조해가지고 아궁이 하열이 적은 한목으로서 높게 뜨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